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필수인 것 같아, 필수. 게임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느끼고 있을 것 같아. 아, 이제 난 대답을 어디서 받아야 되냐? 아, 그게 뭐예요? 너 아레나대나 몰라? 무조건 700원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거다냐? 700원? PC로 구글 네이버에 피파월드 검색하시고 700원에 그냥 대답받으면 돼. 아, 진짜요? 어, 빨리 받아. 아, 바로 받아야지. 수동침투를 겁나 써줘야 되네. 형! 수동침투랑 힐트볼롤 같이 쓰니까 손가락이 너무 바빠졌어. 근데 게임이 좀 잘하려면 손가락이 좀 바빠질 필요도 있지. 손이 좀 바빠질 필요가 있겠구만. 내가 손이 너무 멀었다 보니까.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수동침투 좀 써주는 거 편하네. 수동침투를 써야 상대의 수비 AI들이 딸려가서 빈 공간이 잘 나와요. 수동침투가 아니면 상대의 수비수에게 자동으로 마킹되어 버려요. 맞아, 지금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수비 AI가 똑똑해지면서 이 수동침투를 쓰고 안 쓰고 차이가 엄청 큰 것 같아. 자동침투만 해도 AI가 못 따라가는 상황이 있어서 나도 수동침투 쓰는 걸 조금 잊고 있었거든. 손이 좀 쉬려고. 근데 지금 하다 보니까 나 방금 투톱을 쓰면 수동침투를 자연스럽게 쓰게 돼. 침투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Q를 눌렀을 때는 센터백과 풀백의 그 사이를 딱 들어가는데 그 각을 상대의 수비수들이 정확하게 막아버리거든 이제는. 그거를 이제 수동침투로 인해서 각을 좀 바꿔주는 거지. 원래 그 비집고 갈 공간 자체를 마킹을 하면 딴 방향으로 수동침투를 쳐가지고 그 수비 AI를 조금 교란을 시켜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몇 판을 좀 계속 수동침투를 쓰면서 게임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수동침투 쓸 때랑 안 쓸 때랑 여러분들이 영상만 봐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이것들을 조금 게임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느끼고 있을 것 같아. 이게 나뿐만이 아니라 수비 AI가 달라졌구나. 이제는 공격수의 자동침투만으로는 뚫기가 쉽진 않겠구나. 그래서 득점력이 많이 떨어지는구나. 지금 득점도 내가 방금 판에도 수동침투를 계속 쓰다 보니까 득점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비의 AI를 좀 괴롭히기 위해서 이제 손이 조금 쉬면 안 돼. 조금 노력이라는 걸 조금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수동침투는 필수인 것 같아. 필수. 내가 이기려고 한다 그러면 이 수동침투는 무조건 써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써줘야 돼 계속. 와, 뚫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수동침투 써주니까 계속 뚫려. 위로 올려버려. 그렇지. 위로 올리고 크로스. 이런 거 수동침투 이렇게 써주는 거야. 수동침투로 상대 수비를 이렇게 교란시켜야 돼. 방금처럼 봤잖아. 아예 가는 방향을 내가 위로 꺾어버렸잖아. 위로 이런 식으로. 와, 내 손이 바쁘다. 손이 바빠. 손이 바쁘네. 와, 이걸 먹어? 손이 바쁘네. 아래로 뛰게 하고. 봐, 방금처럼 위로 가는 선수를 아래로 뛰게 해버렸잖아. 앞으로 가는 선수를 이렇게 하면 또 게임이 굉장히 또 쉽네. 예.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들 수동침투를 한번 써보시고 게임이 어떤지 좀 여러분들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